그래서 지금 내가 범인이라는 거예요? 나는 이사장님이 그런 약을 먹는지도 몰랐다고요. 아, 그럼 송유열 씨가 이사장으로부터 문자를 받은 시간이 오후 6시 10분, 그리고 이사장실에서 119 구조 요청 콜이 들어온 게 오후 7시 45분이에요. 그날 정전에 강당에서 이사장실까지 이동 동선을 감안하더라도 1시간이 넘는 시간이 빕니다. 그 시각 뭐였습니까? 선생님. 아니, 잠깐만 진정하고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. 왜? 무슨 얘기? 경찰이라니까 더는 안 되겠다 싶나? 그 시각 뭐 했습니까? 그건 황나윤 씨가 이미 당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결정적인 진술을 했어요. 그게 무슨, 걔가 무슨 말을 했다는 거예요? 네가 여길 왜 나타나? 형사님께는 전부 솔직히 말씀드렸어요. 저는 거짓말 할 수가 없어서. 이 팔찌가 언니 거란 것도.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 그만해요. 무슨 소리야 지금. 뭐가 거짓말이라는 거야. 그날 언니가 갔을 때 이사장 쓰러져 있지 않았잖아요. 저 두 사람 싸우는 소리도 들었어요. 너 미쳤구나.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. 이거 허위 진술이에요. 송유열 씨, 진정하세요. 너 나한테 왜 그래? 어? 대체 이런 이유가 뭐야? 그 이 이사장. 그리고 다음은 내 차례예요? 뭐?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. 여기 형사님께 전부 다 사실대로 털어놔요. 아참, 그리고 이찬이는 제가 데리고 있을게요. 언니 없어도 우리끼리 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요. 네가 걔 어디로 가? 안 돼! 그럼 애를 경찰서에 들락거리게 할 수 없잖아요. 이미 안 좋은 격도 있는데. 잘 마치고 나오세요. 이러지 마. 제발 우리 이찬이만은 안 돼. 그만 나가주시죠. 이찬이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했다간 살아있기 힘들 거야. 기다려. 곧 나가서 이거 그대로 갚아줄 테니까.